오늘은 책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이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랑 리브르드 퀴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요. 네, 알랑 뒤카스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두께가 상당하죠. 저번에 소개했던 책보다는 얇지만 이 책도 거의 페이지 수가 어펜딕스를 제외하고 네, 546쪽 여기 있구나. 네, 500 네, 569쪽, 570쪽이 좀 넘는 그러니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알랑 뒤카스 책이 이거 말고 요리로 된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정가가 네, 무려 10만 원이나 하는 책이죠. 저도 가격이 상당해서 살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어떤 분이 굉장히 강력 추천을 해놓은 글을 보고 네, 저도 갈등을 하다가 고민하다 샀죠. 그래서 알랑 뒤카스가 누구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인데요. 이건 일종의 편견일 수 있는데 보통은 요리 파트에서는 베이킹이나 디저트 파트로 약간 무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어떤 그 하나의 분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요리 파트에 비해서는 요리는 아무래도 전체부터 시작해서 본 요리 그리고 본 요리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디저트가 한 요리의 부분이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디저트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알랑 뒤카스 이분은 요리사임에도 이 디저트 파트를 좀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분 스스로도 만든 레시피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디저트 쪽에서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양쪽 분야에서 더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문이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역사적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수프하고 포타주라고 해서 맑은 수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식가들이 반대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수프를 무시했었던 어떤 그 당시의 경향이 이제 그게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부활을 했다는 이런 간략한 내용과 함께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 추천서나 혹은 알랭 뒤카스가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아주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요. 내 직업은 요리사이자 파티시에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뭐 이분뿐이 아니라 여기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의 어떤 그 멘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연구를 했는지도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차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과일 디저트 B, C, F, I, M 그리고 초콜릿 쪽 그리고 오렌지, 피치 그리고 그다음에 감초. 그 서양 사람들도 감초를 쓰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대요. 그리고 루바브라고 이거는 과일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술, 그리고 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타 등. 그래서 이거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식의 과일들을 같이 섞어서 디저트를 만들었는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의 디저트를 만들었는지 이 레시피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색깔이 고기 같아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디저트인가 했는데 이쪽 편을 보니까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하고 살구 소르베를 같이 섞어갖고 이렇게 믹싱해서 만든 그 디저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트윌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크가 이게 아무래도 그 식후에 나가는 디저트용 케이크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트에다가 크림만 올린 그 디저트는 잘 없고 대부분은 이렇게 홀 케이크를 잘라서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그 데코를 했는지 보여주는데 보면 시트 사이사이에 크림이 있고요. 겉에는 글라사주로 씌웠겠죠? 그리고 토치로 살짝 지진 것처럼 보이는 살구. 그 다음에 겉에 초콜릿까지 같이 장식을 올려서 마지막으로 금박까지 올려서 아주 훌륭한 하나의 케이크를 완성을 시켜서 단면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초콜릿 공예가 디저트하고 얼마나 밀접한지 데코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초콜릿 장식들.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 케이크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있죠. 이런 거가 사실은 케이크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이 단순한 케이크는 저런 게 없어도 되는데 이제 단면 구조를 사진으로 보는 거랑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그 이미지로 보여지면 아무래도 만들 때 이게 좀더 명시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더 만들기가 수월하겠죠. 자, 이거는 그 겉에 크로캉을 씌운 브리오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그 디저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몽하고 오렌지인데 요 껍데기가 완전히 제거돼서 과일 살만 지금 발라냈잖아요. 이거를 전문용어로는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세그먼트 하는 게 짐작하시다시피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겉껍질과 속껍질 그리고 겉에 있는 섬유질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과즙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근데 이게 먹을 때는 입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할수 있죠. 이걸로 만든 시트러스 계열의 디저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는 대충 이 정도 되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에 이게 이름이 파인애플 소르베와 녹색 사과를 곁들인 구운 파인애플이라는 제목의 디저트인데요. 보시면 바닥에 사블레 과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구운 파인애플, 그리고 이제 소르베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유지방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겉에 싸고 있고, 그 안에다가 파인애플이 또 들어간, 근데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이거를 디저트에 다 일반 가정에서 응용하기는, 홈베이킹에서 응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부분 한두 가지 정도를 어떤 케이크 만들 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어디다가 내 여기네요. 네, 이게 초콜릿 장식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공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무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저트가 좀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제일 마지막에 양식 코스에 한 획을 긋는 그 마무리로서 좀 뭐랄까 굉장히 맛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 따로 서빙을 해도 될 정도로 맛있게 생긴 디저트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랄린 페이틴이라고 해서 페이틴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과자를 팔아요. 고프레라고 일본에서 만든 기린이란 제과에서 옛날에 수입됐던 과자인데 이렇게 얇은 요거 페이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프랄린을 넣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얇고 바삭하고 약간 그 센베라고 그러죠. 일본 과자. 그거를 더 얇게 만들어 놓은 거랑 식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도 따로 있고 이거는 크럼블이네요. 네. 소보로라고도 할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디저트 파트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바닐라가 들어간 디저트가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죠.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좀 보세요. 네. 밀푀유죠. 네. 이렇게 파이를 참 바삭바삭하게 예쁘게도 만들었네요.
네, 대충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공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쓴 책이지만 기본에 대한 게 굉장히 잘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리오슈 레시피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 기본 그 브리오슈 반죽 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한번 봐보실래요? 밀가루가 500에 계란이 300g 그죠? 그 다음에 설탕이 60g에 버터가 밀가루하고 밀가루에 거의 80%가 지금 버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계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란 노른자가 두 개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트도 23g이면은 발효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트 함량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브리오슈 내용이 있는데 이 반죽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버터하고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요것만 먹어도 굉장히 달고 맛있는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식빵이나 다른 식사빵으로 할 때는 이게 너무 반죽이 무겁기 때문에 과자와 빵의 중간 정도의 텍스처를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빵으로 만들 때는 버터 함량을 좀 줄입니다. 그리고 이게 손으로 특히 반죽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믹서로 반죽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본 반죽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거 이외에도 다른 뭐 레시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 결 좀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건 패스츄리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기본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베이킹 책을 보통 구입을 하다 보면 한 권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권을 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킹 책을 제가 또 이것저것 많이 사서 모으다 보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명성이 제가 궁금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꼭 사셔야 될 필요는 없어도 사실 많은 책이 책장에 꽂아두고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평소에 만들었던 것 이외에 좀 더 색다른 재료로 다른 텍스처를 갖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참고하기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보들한테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급 이상의 어떤 스킬을 가졌다 혹은 여러 가지 케이크들 다 만들어 봐서 좀 더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책을 되게 궁금해 했는데 이 책은 그 도서관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도 역시나 겉에를 다 비닐로 싸놔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서 본 분들의 칭찬을 제가 믿고 구입을 했었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궁금증이 해결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